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거든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남기는 게 바로 관계적 상실입니다. 아, 네, 우리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. 네.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중한 사람. 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실을 경험하는 거. 이별이거든요. 근데 사이가 안 좋아서 이별하기도 하지만 네. 부모님의 그런 부분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옆에 있었고 늘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일이 생겨야 그때부터 이제 실감이 나면서 준비가 되지 미리 준비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떠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말들 있잖아요. 아유, 산 사람은 다 살아. 뭐 이러는데 5년이면 조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떨 땐 좀 잊고 지내는 시간도 있을 법한 그런 세월인데 여전히 아버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시네요. 네. 그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가지라고 늘 선생님께서 그렇죠. 말씀하셨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게 보통 이제 통상 한 3개월에서 6개월. 네. 추나 고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버님이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일반적인 애도 시간은 조금 더 지났다고 봐야 되는데도 네, 불구하고 네. 아직도 굉장히 이렇게 좀 슬픔에 잠겨 있어 보이거든요. 이제 이런 큰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일단 부정해요. 네. 개인적으로 암 선고 같은 걸 받아도 그래요. 아, 이거 오진일 거야. 네,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. 이제 그 다음에는 화가 나죠.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? 네, 맞아. 네. 왜 해필 나야? 네, 왜 나야?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내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면 이제 화가 나죠. 이제 그 다음에는 바게인을 하기 시작해. 협상을 해요. 예를 들면.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네, 이 시기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울해집니다. 그래서 디프레션에 빠집니다.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또 다 겪고 나면 마지막에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accept 한다. 그래서 A 요거를 이제 다 약자를 모아보면 다부다, 다부다 리액션이라고 다부다. 하는데요. 저는 좀 아직도 좀 슬픈 것 같아요. 네, 물론 이제 머리로는 다 받아들이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얼마 안 되셨네. 네, 아직도 좀 많이 슬프고. 그래서 저도 그 아버지 입원해 계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다라는 걸 증명하는 스티커가 있는데 네. 그걸 제가 휴대폰 뒷면에 붙여놨거든요. 언제든. 네,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를 못 대고 있어요, 제가. 네,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슬픈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. 네네. 우리 지민 씨는 아버님 돌아가신 거를 지금 억셉트 단계입니까? 아니면 디프레션 단계십니까? 어느 단계인 것 같으세요? 억셉트인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근데 좋은 의미에서 좀 받아들임? 저도 혼잣말도 항상 방송 들어가기 전에 최근까지는 안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아빠 나 오늘 잘하게 해줘, 나 오늘 잘 터뜨리게 해줘 막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저는 2년 반 정도 됐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아요. 오히려 현실에 지금 더 아내나 그 애기들하고의 지금 삶이 워낙 또 지금 치열한 시기이기 때문에 옷방에 이제 어머님 명정 사진이 있는데 가끔 이제 일 끝나고 좀 힘들 때 엄마 나 오늘 돈 벌어 왔어 하고 이제 한번 영정사진 이렇게 쓰다듬고 다시 뭐 그 정도. 네. 네. 그러니까 우리 형돈 씨는 억셉트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네. 수용 단계. 네, 우리 나래 씨는 어떤 거 같으세요? 저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. 왜냐면 가끔씩 꿈을 꾸면요.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. 나도 꿈에 자주 나오신다. 그래서 아버지가 자주 나. 정말 자주 나오.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번도 꿈에서 못 배웠어요. 저도 나타나서 좀 번호라도 6개 알려주세요. 나타나서. 많이 없더라고요. 근데 진짜 다양한 장소에서 되게 자주 나오세요.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생전에 되게 유쾌하셨거든요. 그래서 뭐 할아버지랑 같이 먹었던 막걸리 얘기하거나 뭐 아빠가 옛날에 찌그러졌던 김치찌개 얘기하고 놀러 갔던 얘기하면은 되게 괜찮아지더라고요. 근데 진짜 울면은 괜찮아지긴 해요. 시원하게 울면은. 맞아.